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. 이번에 우리 사랑이가 그 모델 같은 거 학원. 사랑이 나와? 네. 사랑이 나옵니다. 우리 사랑이가 이제 나옵니다. 사랑이 저를... 섭외하려고 형 몇 달 동안 지금 그러니까 망해도 없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는 거 알아. 그러니까 눈치는 빠르네. 3주 정도 이제 시간 지나갔는데 한번 저도 한 번도 못 봤으니 한번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도 목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비 모델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강하러 왔습니다. 특강! 사랑! 오! 사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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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승려다, 승려. 안녕하세요. 새사랑입니다. 11살입니다. 오! 반갑습니다. 기억할까? 옛날. 한국말도 잘하네요. 목소리. 59년. 너무 귀여웠어요. 아이고. 아, 너무, 너무 귀여워. 바로 슈블리브 녀입니다. 슈블리브 녀. 그런데 몰려든 인기에 애기가 진짜 너무 많았죠. 아유. 아빠 품에 안겨 떨어질 줄 모르는데요. 다 컸다, 다 컸어. 아, 사회가 이제 크면서 엄마 얼굴이 싹 나오네요. 다행이에요. 네. 왜? 예, 아니, 그냥. 아니, 여자는, 여자는 아빠 닮아야 예뻐. 여자는 아빠 닮아야 예뻐. 알아? 아니, 근데 엄마가. 사랑이가 한테 할 소리. 엄마 닮아야지. 준비됐어요? 오케이. 감독으로 혼자서 하는 거야. 아빠가 떨리겠다. 네. 출발해도 되겠어요? 오케이. 앞에 보시고 눈빛 얼굴 만들고 눈빛 얼굴 만들고. 어머, 아, 눈빛이 싹 바뀌네. 아, 한번 해봤구나. 아, 오늘 해봤어. 네, 프랑스에서 한번 그 모델 데뷔를 했거든요. 출발. 출발. 아니, 우와, 다리가. 아, 왜 이렇게 길어? 어머, 사랑이가. 와. 와. 진짜 모델 같다. 우와, 승부다. 11살인데. 진짜 금방 큰 거. 팔다리 팔이 진짜 길어서. 팔다리가 엄청 기네요. 팔이 왜 이렇게 길어? 와, 그치. 아이고, 축하를 보는 거 같아. 진짜 길다. 아,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데요? 와. 하이파이브 한번 시켜줘. 하이파이브 해줘. 하이파이브 해줘. 와, 너무 잘했어. 모셔 씨, 얼마나 해? 자랑해야지, 엄마한테 이제. 꽤 좋아진 힘 드려. 이게 쓰기 미끄러져. 출발. 오, 15. 15. 아니, 다들 어렸을 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? 저렇게 어렸을 때? 그래서 다들 언니랑 오빠들이랑 수업을 했구나. 근데 너무 잘한다. 힘이 드시네. 와. 잘해, 잘해. 아니. 눈빛이 다르구나. 뭐 경험이 있기 때문에. 표정도. 엄마가 옛날에 모델했던 부시아를 봤어요? 사랑이 아마 안 보는 것 같습니다. 집안 내용을 잘 몰라요. 네, 그 자. 아, 그러면 아니, 타고난 게 되게 큰 거네. 그렇지. DNA가 이미 있는 거지. 아, 눈빛 봐요, 표정. 눈빛 봐. 내 눈빛이랑 비슷해. 대단하다. 와. 어떡해. 아이고. 이러고 보면 나도 빨리 결혼해서 애기 낳고 싶어. 그래, 그치. 진짜. 얼른 가. 얼른 가. 결혼하고 싶어. 아유.
싶었다. 11살 때. 미친다. 들었다. 안 보여. 안 보이는구나. 근데 눈이 마주쳤어. 이래야 보이는 그건가 보다. 영화다, 영화. 가래. 아빠 그래. 가래. 사춘기잖아. 그러니까. 사춘기. 아. 아빠 가래. 왜? 안 돼. 보고 있어. 보고. 알았어. 안 돼. 나 알았어. 부담스러운가 봐. 그렇죠. 그렇죠. 봐. 부담스럽지. 참 이 딸과 봐.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유희 씨 아버지께서도 이제 야구선수 출신. 그렇죠. 이제 네. 김성갑 님이신데 네. 사춘기 때 어땠어요? 아버지한테 가르쳐 주세요. 진짜. 딸아 이러면은 나가 뭐 이러거나 진짜 고민 중이거든. 항상 원정을 다니시고 이래서 아빠를 만나면 되게 좀 어색해하고 저도 사실 사랑이처럼 아빠가 막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시면 아 저리 가 왜 그래 라고 했던 것 같아요. 되게 아빠랑 언제 친해지는 거예요? 아빠랑요? 지금 끝까지 좀 이렇게 어떻게 드릴 것 같은데. 아, 이게 사춘기가 중요하구나, 진짜.